우와 대박 이제 이게 껍질이랑 생선복이랑 이거는 멍게 그런 거지 이거 제발 눈꼴 땡기 이모산 기르는 거 나자빠진다고 네 맞습니다 사장님 나 대신 너 한 차례 땡겨 오케이 감사합니다 밥을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세아야 오늘 한번 회 먹어볼까? Nope. 아니야 여기야 들어가 보자 우리 안녕하세요 코지TV 코지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지TV 세이입니다 세이야 우리 제주도에 왔잖아요 네 작년에 우리 김밥 맛있게 먹었잖아 네 거기 어디였더라 이름이? 진정제주 어떻게 그거 기억해 너 그때 사장님 기억해? 네 그때 사장님이 김진규 셰프입니다 제가 제주에 내려왔는데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기도 하고 또 술 한 잔 하면서 토크도 하고 맛있는 회를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급하게 좀 풀어서 죄송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회가 솔치라는 회예요 맞습니다 이거를 일본어로 오코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카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거기 지금 거기 있는 좀 위험한 생선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제주도에서는 좀 흔한 생선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많이 보이던 자연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치. 근데 네. 요즘은 많이는 안 잡힌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저도 대놓고 회감으로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참 좀 새로운 맛을 좀 느끼고 싶어서 한번 네.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마 하여튼 오늘 식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큐.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아주 깔끔해 보이네 인터넷에서 보니까 1kg당 10만원인가 12만원인가 이렇게 나왔었어 왜냐면 살이 얼마 안 나와요 맞아요 네. 그 설치가 뭐 어떤 생선이라고? 보거의 살같이 탄력이 엄청 좋습니다 보거보다는 단맛이 훨씬 있는 기대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스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요 옆에서 세이도 짠 할까? 짠짠짠짠짠 원래 제주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그죠? 고향이 제주입니다 서울에는 언제 온 거예요? 40살이 돼서 40살 돼서? 네 5년 전에 아무래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전부 다 이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요? 네 그럼 너 지금 몇 년생이야? 저는 80년생 그렇구나 아, 생각보다 많구나 아, 예. 나도 좀 스스로 이제 도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 아니었네 아, 예. 그 다음에? 세시코지 이력서를 냈죠 그러면 네. 거의 대치전만 네. 몇 년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한 1년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거 같아요 오, 생각보다 짧게 했네요 그죠 아 그렇구나 네 우와 대박인데 이게 회 올려주시고 된장 찍어 먹어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와사비를 좀 올려놨다가 근데 이거를 먼저 간장 찍었다가 진짜 부드럽고 달아 잠깐만 된장도 찍어보자 숙성 안 했는데도 맛있네요 맛있네 뱃살도 좀 와사비 올라요 뱃살 왜 뱃살 먹으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 네.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또 기름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네. 이야 아까 우리가 4시에 회도 먹었었어 예. 그것도 세이가 혼자서 거의 다 마무리했더라고 마지막에 세이야 우리 좀 토크도 하자 왜 자꾸 먹어? 아 진짜 왜? 맛있다 맛있네 네. 내가 이거 다 먹었어 너 다 먹어도 돼 셰프님 네. 제주도에서 가게는 언제 오픈이죠? 지금 만 2년 3개월 차 오케이 요새 어때요? 엄청 막 괜찮다고 그런 거는 아닌데 제가 생활하는 데는 문제 안 되게끔 네, 그래도 꾸준히 와주셔가지고 김밥 진짜 맛있어 그리고 옆에 고등어 회 같은 게 있었잖아 네. 나 진짜 그 고등어 진짜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해 아 감사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제주도 갈 거면 이제 후쿠오카나 오사카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제주도에 왔던 것도 제주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 스시집들도 오마카세도 많이 생겼을 때인데 네. 또 요새 보면 약간 조금씩 전형이 없어지는 스시집들도 있지 않았을까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근데 어제는 제가 그 하치라는 그
예, 오마카세 집에 갔었어요. 예, 옛날에. 근데 거기서도 오히려 요새는 지금 외국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괜찮다는 식으로 예, 하셨으니까. 한국에서는 먼저 술을 마시고 안주지. 예, 거의. 나도 오마카세 진행하면서 예, 진짜 기가 막히게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예, 이렇게 막 오마카세 막 예를 들어 진행할 때 이 네 예, 번째 분이 예,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거 내 거가 온다고 할 직전에 땀 마시고 아~ 나온 순간 땀 먹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은 꼭 손으로 쓰지 먹어. 아는 사람이야. 대표님 예, 오늘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제 초밥 해주려 했는데 내가. 근데 고기를 거의 다 먹었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네. 사장님 초밥은 저희도 잘해요. 잘하는 게 아니라 네, 밥을 어떤 거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아, 네. 그것도 저희가 잘 압니다. 똑같은 생산인지라 네, 네, 네. 생산도 질이 있는 것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전복이랑 이거는 아마 껍질이랑 생전복이랑 이거는 멍게. 이거 소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스스로 좀 유명한 셰프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국가 할머니한테는 좀 아,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좀 더 거지 TV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껍데기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짱인지 도가니인지. 네, 네 맞습니다. 맛있는데? 사시미도 맛있지만 거의 두 단계 더 맛있는데? 오히려 이게 아 진짜 이게 죽이네. 아 혹시 설치 그거야? 네, 네. 방금 생선의 껍데기를 아, 살짝 삶아서. 왜? 엉쪽에 있는 껍데기 괜찮아. 맛있잖아. 아 그 최근에 유튜브 더 상생해서 촬영하셨잖아요. 어. 거기서 코우지 셰프님이 했던 얘기가 딱 와닿았던 게 건강이 무너지면 끝이다 그 말씀했던 게 너무 전 그게 버전네 남준 네, 셰프 시시프에 건강 잘 지켜야 돼요. 왜냐? 자기 했어요? 네. 아프잖아요? 네. 월세 누가 내줘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끝이야 그 순간. 근데 제가 장사해보니까 진짜 첫 번째가 건강이라는 걸 맞아, 완벽하게 됐어요. 1인 사장님이 갔던 교회는 네, 본인이 아프면 끝이야. 끝입니다 진짜. 진짜로 셰프님 결혼했어요? 이제 내년에 해요? 예, 네, 3월 9일 어디서? 아, 저 제주도에서. 제주에서? 최근에 뭐 여자친구 바꿨어요? 똑같아요? 사장님 와사비는 안 들어갔었고 안에 네, 있어요. 안에도 있어요? 그렇게 초밥이지. 알겠습니다. 예, 네, 뭐 먹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나 대신 너 한 잔 떼. 오케이. 감사합니다. 밥을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초밥을 여기다 이렇게 집으면 밥이 찢게 되지. 네. 그럼 짜지. 아, 사장님 제대로 안 봤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 이렇게 했어요. 여기요 밥이 들어갔어. 여기 오는 사람은 장가리는 뭐 없어. 그들 해. 그래야지 나중에 어디서 추억을 제대로 드시지. 아 뭐야 술이라도 마셔야 되겠어. 이야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 나 아까 분명히 옆에 해서 여기 쩐 찍었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깨르치죠? 그런 거 있지. 이거 제대로 눈볼 때인데 빨간 거 있어요. 일본 아까워진데 일본 사람 기르는 거 나자빠진다고. 예. 일본 너무 비싸니까. 니언고 되기마스카? 아 죄송합니다. 일단 아, 예, 알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보입니다. 와, 기름진. 진짜 맛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 너무 좋아해갖고 너무 비싸졌어. 옛날에는 먹지도 않았어요. 예. 이걸 갖다 이제 스위스 사시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한 술 더 떴어. 그걸 할 바에 딱 튀기려면요 진짜 뒤로 나가죠. 이거는 생선인데 이게 이제 게리치하고 비슷이 생기죠. 이거 근데 잘 구할 수 있어요? 잘 안 나와. 요즘 안 나오죠. 근데 오늘 아다리가 딱 됐어요. 한 군데 나왔길래 그 때가 다 가죠. 아니 한국에 와서 오코데이를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오늘, 네, 제주에 온 김에 대표님이 가게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아직 소르치라는 생선 자체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서울에서 서울에 올라갈 고기가 없어요. 이게 서울에 올라가면은 서울에 난리 나지. 지금 이 무르향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건가? 예, 예, 이 고기가 산란기 때문에 올라와요. 깊은 데에 있는 거 아니야? 예, 예. 예를 들어 100m, 150m 밑에 살다가 이 그물을 깔아놓으면은 산란기 때 올라오는 걸 잡는 거지.
그게 언제예요? 5월 말부터 시작해서 8말까지. 말까지. 아, 운이 좋았네. 아, 못 먹을 수도 있어. 8말이네. 그 대표님이 그 9월달부터는 뭘 어, 팔아서 잔사합니까? 이시다이, 다금바리, 육골이 빙고돈, 고로다이. 에동, 그로다이. 선생님 이거 간이네요. 어, 간. 간 뭐를 찍어 먹어요? 기름장. 아, 기름장. 오케이. 강 한번. 와, 진짜 맛있다. 아구간보다 맛있네. 그럼 지금 스시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고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아 얘는 1년 참외 기술 모두 맛있어. 이글과 스시를 만들면 대박 나죠. 서울에서는. 대표님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자신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오로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 뭔가 포인트가 있어요? 이 생선 잡을 때? 이거는 좀 힘든 게 뭐냐면 동태 포뜨는 식으로 쓸 때 껍질이 이중 껍질이야, 목껍질 같이. 아, 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벗겨야 돼요. 어, 예. 속 껍질이 하얗게 나오는데 하얀 껍질이 있고 검은 껍질이 있는데 하얀 껍질을 안 벗기면 찔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맞습니다. 내는 서울 사람이 불쌍해요. 여기 서울 사람 먹어갖고 뭐라더라. 이 40만 원 넘는데 뭐지? 하니까 연어, 참치. 그 돈에 빠진 거 오마카세가 그런 거 준다더라고. 죄송합니다. 저 오마카세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에다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대변인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딱 그거 제가 이거 갖고 대까맣게 하나 해줘. 대까맣게 원래 그 참치 아까미 김밥이. 네. 사장님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아 그거 대까맣게 간장 찍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보고 받아치면 간장 찍어요. 뭐가 대변인 알아요? 구엄 들어갔네요. 아 아니네요. 아 고사리? 그냥 평범하게 생선만 넣으실 줄 알았는데 사장님 그래서 얼고 산에 돼지 아닙니까? 예. 아,